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이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제가 몇 번 이미 설교를 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4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11장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 한글로 이 말씀을 읽으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섬세하게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죠.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이게 기독교인의 믿음 생활의 근본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육신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내가 가진 육신의 능력으로 영적인 것은 우리가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당연하죠. 믿음 안에서 육신적 싸움이 대단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낮출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도 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여 중보기도 할 때도 있고 어떠한 순간도 어둠이 나를 뚫지 못하도록 경고에 서는 내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삶의 어느 순간도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냐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승리를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대부분은 놀랍게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시지요 하면 모두가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교회 다니고 직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자기가 정리한다. 그는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그래서 그 말씀이 글자로 한글로 내게 입혀있거나 영어로 입혀있거나 원어로 입혀있거나 말씀이 내게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어느 순간이라도 말씀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역사되는 것이다. 많은 시간에 우리가 막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성경도 읽고 남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뚫고 나가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닿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는 믿음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데 실제는 하나님께 내가 다 도달하지 못하는 그 어느 기준에 그 하나님하고 내 사이의 갭이, 하나님께 와닿지 못하는 뭐가 있어? 내 삶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금식으로 들어간다든지 철야로 들어간다든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과격한 변화를 가져와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찾기를 원해서 내쉬에 들어가
완전히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믿음이 달라지고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무릎만 낮추면 어느 순간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안에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역사한다라는 체험의 신앙이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믿음 안에서는 주일날 교회 참석하는 것도 뭐 믿음 생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참 귀한 것이죠. 그러나 믿음 생활의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어떠한 것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내가 너에게 공급할게, 세상이 감히 너를 손댈 수 없도록 내가 너를 두를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지각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원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유명이나 부요나 사람이 자기가 잘났다 하여 의시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고 천박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체험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보다 더 고상한 것은 이 땅에는 없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서신을 쓴 거예요. 근데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주의 종들은 다 그렇습니다. 에이, 성도들하고 떨어져 있는 성도들, 이분이 어떻게 하고 계실까? 말로는 안 하지만 마음의 기도 어디 가면서도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일이 나한테 보고가 되더니 그 일은 해결됐나? 전화를 안 하지만 길에 가다가도 기도가 나오고 어제 심자리 누구하고 대화하면서도 마음은 조금 교회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분이 항상 살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돕는 그 위치에서는 항상 내가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지금 떠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의 서신 초대교회에서 너무나 강력한 교회였어. 왜? 각가지의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임해 있던 교회였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그런 가운데도 서로가 교회가 은사를 가지고 싸웠다. 예언의 은사가 내게 있어. 아무도 나를 못 따라와.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 손만 대면 다 병이 고쳐져. 나는 지식의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하면 내가 입을 열어 말씀하면 누구도 따라오지 못해. 은사는 좋은 것이로되, 좋은 것이로되 고린도 교회는 물질, 재정의 문제가 심각했어. 그리고 남녀의 그러한 음란의 문제가 심해서 실질적으로 바울 사도에게는 대단히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교회였다.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대하면 나는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이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겠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권면하겠다. 오늘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교회 나오고 직분이 있는 것이 나의 신앙을 높이는 절대로 아니에요. 직분이 있다라는 것은 나는 겸손해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인격은 점점 겸허해져야 되는 것이다. 직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목자님, 누구님, 님자 들어가서 그게 취해 들어가면 이미라도 신앙은 타락의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역의 국면도 있지만 나 개인이라는 한 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영혼의 하나를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는 따로 있는 것이다. 사역의 면도 있어. 그러나 나라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교회 가운데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가 취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의 경주가 있는 것이다. 이 경주가 사라지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과 뭐 주중에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내 신앙의 전부라면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아니지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날마다 나를 깨어나게 나와 같이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옳다라는 말인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실 터인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터인가? 아니에요. 다른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저명하고 사업을 잘하고 재능 있고 그거는 세상에 속해 하나님에게는 믿음으로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찾는 마음.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잘하다가도 주님이 나를 지금 찾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갈급하고 다급한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너는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판단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뭐가 잘나서 저희들이 우리 앞에 리더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소리를 멀리서 고린도가 아닌 타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다.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죠. 육신에 따라 행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가게 유명한 가게예요. 엄청난 사회적 지위가 있는 가게예요. 유대인으로 말하면 최고의 리더십이요. 유대 종교로 말하자면 리더 중에 리더예요. 그런데 고린도라는 이방 나라에서 이방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떠나 다른 타지방에 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이제 창립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엄청난 일이 있다고 하는데 나 너희들하고 체면이나 명성 가지고 싸우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하고 싸울 것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는 여기 굉장히 교회 안에는 육신으로 싸우고 지가 얼마나 배웠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안다. 지가 뭔데 그래.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날지 모르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세례리더에도 했을 것이고 자기가 존중이 여겨야 할 믿음 안에서의 성도를 향해서도 그런 말을 했다면 지금 당장에 회개하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을 준수해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을 열면 다른 사람을 끌어와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의 그러한 세상적 영성을 만족시킨다. 교회 아니면 그건 세상이야. 세상은 그렇게 하고 살아. 근데 교회는 그러지 않아. 들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는 걸 들었지만 육신적 방법으로 해도 너희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배웠고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고 훨씬 더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세상적 방법을 안 쓴다. 내가 쓰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사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것을 완전히 다 내려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배워야 할 것이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뒷소리, 교회는 뒷소리를 하면 1초가 되기 전에 전달돼요.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이것은 나 혼자 꼭 알고 있을 것인데 절대로 이 말하면 안 돼. 그 말 하자마자 당사자에게 전달돼. 하나님 나라는 대단한 전파의 능력. 누가 그랬는데? 그건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즉각 전파돼. 즉각 전파돼. 그러니까 내가 헛소리를 하고 있으면 손해보는 건 누구냐? 당사자다. 자기 자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들어야 할 말과 아니 들어야 할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말을 들었으면 버려야 할 말과 내가 기억해야 할 말이 있다. 오늘 여기에서는 오직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야. 할렐루야. 세상적 방법을 나는 절대로 쓰지 않는다. 육신의 무기를 안 쓴다. 이거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려면 사람 같은 노릇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 같은 노릇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형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세상에 육신에게 속해 있을 때 역사되는 것이고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과 5절이 키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체에 공부만 했다, 박사학위 있다, 사회 저명한 인사다, 내 명함을 바라봐라, 직임이 몇 개냐, 내가 소유하는 회사가 몇 개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몇천 개냐, 이런 따위 자랑하지 마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야. 사회적 높이와 넓이가 아니라 오직 어떠한 경관 진도 무너뜨리라. 세상이 나를 대적하고 삼키려고 입을 쫙 벌리고 있는 세상이 도전하고 있는 어떤 경관 진도 무너뜨린다. 그럼 뭐가 무너뜨릴까?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 안에 있고 기도하며 교회 생활을 하는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는 예수를 믿고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령 있고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자유한 자요 승리한 자요 삶의 청목자다 라고 한다면 2009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야. 나는 사장이야. 나는 재벌이야. 나는 장관이야. 나는 총장이야. 나는 검판사야.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거다. 여러분들 검사하면 하늘나라 가지고 갈 거야. 여러분의 판사하면 하늘나라 가져갈 거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떤 경관 진도 무너뜨려. 경관 진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입니다. 이론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내 영적인 벽을 만드는 각가지의 죄가 경관 진이죠. 죄를 짓기 시작하면 계속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뭐 거짓말했다, 남을 비방했다 이런 일 그런 것 정도가 아니고 오직 어떤 경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오늘 타이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우리가 갖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은 그 죄를 짓게 되는 이론의 동기부여가 있죠. 그 사람한테 가서 밉다고 말해. 그 사람이 잘 나가는데 뒤에서 방해해. 나의 생각이 나를 미혹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이러한 잘못된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라. 이론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야? 한국에서는 모두가 다 대학교 가자, 모두가 다 석사가 돼, 모두가 다 박사가 되라, 모두가 다 각가지의 면허증을 가져라. 그래서 아주 탁월하게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면허증이 있고 무슨 일이라도 다재다능하게 보여.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네 생명의 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인간의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세상 사는 이론을 더 중요시 여겨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 안에 생각이 1초면은 100가지도 넘어갈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많이 생각해. 근데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내게 있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오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세상의 사고를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오지 못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해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사람의 심령 안에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이 사람의 심령입니다. 하트. 사람의 말과 말의 행동은 심령으로부터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분내고 있다, 누구를 향해서 거짓되고 있다, 누구를 향해서 증오감을 가지고 있다, 누구를 향해서 나는 저보다 더 낫다라는 교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자기 생각에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입에서 나오는 열매대로 말대로 사람의 삶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은 이루어져요. 내가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승리하느냐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면 승리해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거리가 생기면 거리가 생긴 것만큼 내 삶은 잘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인류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죠. 왜 그래? 정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너무하시잖아.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의 열매는 먹지 마라 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의 큰 일이 왜 벌어져요? 아담이가 아담으로서의 남편으로서의 권위 행사를 안 했다. 아내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남편을 유혹한 지금도 여기 계시는 남편들 그런 분들 많아요. 아담의 후손들 많아요. 아내가 말하면 그대로 고지 듣고 그대로 행하는 남편들 많아요. 하나님은 남편들을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아내가 말을 해도 남편 스스로는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은가 분별해야 한다. 그런데 부부가 아주 굿 커플이라고 그러면 아내가 하는 말이 그냥 찰석같이 좋은 말로 알아 그냥 그대로 집행해버려요. 그거는 첫 아담의 죄성이 흘러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은 아니 이거 먹음직도 하고 맛있을까 되니까 한번 먹어. 한번 이빨을 대자마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복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존전에 살 수 없는 에덴에서의 완전히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보내고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권위가 완전히 삭제되었다.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회복되는 게 어디 와서 회복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죄를 사함받기를 원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보혈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하나님 앞에 아담이 지은 죄는 사회적 인간으로 봤을 때는 그 뭐 선악과 한번 먹었는데 하나님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절대로 적으로 거짓을 용납을 안 하죠. 그런데
그를 먹었다. 그 후손들이 갖는 영벌에 들어가는 불못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66권 우주보다 더 큰 말씀을 읽고 있어요. 어떤 때는 말씀이 쫙 들어와. 어떤 때는 글자를 읽고 있어요. 글자를 읽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샥샥 들어올 때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진리의 영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세상 것들이 헛것으로 보이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진실과 정직과 최선을 다하지만 세상 죄로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나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를 지켜가야 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성령의 충만 받고 교회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세상을 벗어나가 승리하고 정복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남보고 따라가서 기독교인이 되는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끊임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결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순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 아니고서는 내가 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버리고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내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도 보내시고 말씀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인 진리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주일은 어떤 날이야? 주일에는 하나님의 날이야. 이날 다른 일 할 수 없어요. 오전에는 교회 가서 예배 보고 오후에는 사업하고 어떤 노릇이야? 이날만큼은 내가 내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별시킨 날로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일주일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가족적으로 모델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아니야.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잖아. 사장이라도 회장이라도 대통령이라도 교수라도 총장이라도 어떤 위치라 할지라도 다 육신에 따라 해야 하냐. 믿음의 사람이 아닐지. 믿음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기의 육신을 쫓아가지 않아. 자기의 판단을 쫓아가지 않냐. 자기의 뜻을 쫓아가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 하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에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뜻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중요하다 그 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 안에 아직 있어요. 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육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 영광을 받은 얼굴, 이 땅에서 본 얼굴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본. 옆 사람 전후 좌우로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영광이 펴지고 천국에서도 이 모습을 보겠구나 하고 축복하세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으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삶의 벽이 되고 담이 되고 요새가 되는 것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땅에 있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고 말하죠.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각 사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케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